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읽어갈 만한가요? 그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 Cultural Imperialist, 문화제국주의자로서의 미국이라는 항목입니다. Early Proponent of Cultural Imperialism Theory, 문화제국주의 이론의 초기 주창자들은 paid particular attention,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To the product of the American audiovisual industry, 미국의 시청각 사업의 제품들의 산물들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An industry, 이 미국의 시청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산업인데요. Whose components are often collectively summarized with the label Hollywood. 이 구성 요소들을 모두 종합해서 종종 집단적으로 어떻게 summarize, 요약이 되냐면 이런 라벨로, 이런 딱지로 헐리우드라고 하는 명칭으로 종종 집단적으로 집합적으로 요약이 되는 그런 산업이다. The reason for this is clear. 이 이유는 분명하다. While Other American products, 다른 미국의 제품들이 have significant global presence, 의미심장한 전 지구적인 존재감을 지니고 있는 반면, presence는 있다는 의미에서의 존재감이면서 동시에 영향력 이런 뜻이 됩니다. 주둔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the American Military presence in Korea 하면은 미국의 그 주한미군을 이제 가리킵니다. 주둔하고 있다는 의미로요. 여기서는 중요한 전 지구적인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미국의 이제 제품들이 대체로 영향력이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그 American movies, music, and television programs. 이 문화 산물들이죠. 영화라든지 음악 그리고 TV 프로그램들이 have been globally pervasive for most of the last century. 지난 세기 대부분 동안 전 지구적으로 만연되어 왔다. Pervasive 하면은 두루두루 널리 만연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보편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As of the end of 2011. 2011년 말 기준, for example, 예컨대, most of the worldwide top grossing films, 전 세계적으로 gross 하면은 총 수익을 올리다 이런 말입니다. top이니까 흥행 수입 최고라는 말이죠. 네, 흥행 수입 최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화들은 were recognized of the American. 곧알수 있을 만큼 미국일 것입니다. They had themes and values recognizably American. 그들은 눈에 띌 만큼 미국적인 그런 주제와 가치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were made either by American or American-based studios. 미국이든지 아니면 미국 기반의 스튜디오에서 제작이 되었죠. 그리고 were set in an American context. 그리고 미국의 컨텍스트, 맥락에 그 위치해 있거나 또는 starred Americans, 미국인들을 배우로 등장시킵니다. Taking this definition of American as a starting point, 미국인, 미국적인이라는 정의, 이런 정의를 출발점으로 삼자면 The list of biggest grossing movies,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영화의 목록은 includes, poem하고 있습니다. The top selling film all time. All time 하면은 전례 없는 역사상 시대를 초월한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top selling film
리스트를 보자면 에바타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전례 없는 최고 판매 수익을 올린 영화이죠. 그 동격으로 되어 있고요. Which had worldwide ticket sales exceeding US $2 billion. 20억 불이니까 2조 정도 되는 건가요? 그거를 넘어서는 전 세계 티켓 판매량을 거두었죠. As well as other American blockbusters like Jurassic Park, Independence Day, Star Wars, Three of Its Six Parts, The Lion King. 계속 지금 영화들인데요. 지금 이 리스트가 주어가 되었죠. The list. 그 다음에 includes가 동사고, 여기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보든 간에 최고로 많이 팔린 영화가 바로 아바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이제 other American blockbusters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이 블록을 폭발시키는 거죠. 블록이라는 것은 거리에서 한 블록이라는 건데 그한 블록을 다 날려버릴 만큼 파괴적이라는 의미가 있죠. 초대형 폭탄이라는 뜻이고요. 영화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인 영화, 초 베스트셀러 이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다른 미국 블록버스터 예는 뭐냐면 이제 주라시 파크라든지 인디펜던스 데이라든지 아니면 그 6부작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 3개, 라이언 킹, 스파이더맨 2 앤 3, 2, 3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On the top 50 movies of all time, 역사상 최고의 그 상위 50개 영화들 가운데에는 by box office 기준으로 보면 33%, 50개 영화들 중에서 33개, 다시 말해서 66%인데 이것이 올 아메리칸, 이 미국의 영화입니다. Notably, 눈에 띄게, not only were these films recognizably American, 이 영화들이 곧알수 있을 정도로 미국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in most cases they had greater sales overseas than in the United States. 대부분의 경우 이것들은 미국에서보다도 해외에서 더 많은 판매 수익을 거두었죠. After remaining 18 films, 지금 위에서 50개 얘기를 했는데, 33개가 지금 이제 미국 영화인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18개를 보자면, 그 중에 또 14개는, were segments of the three film franchises. 3개의 영화의 연작입니다. 이때 프랜차이즈는 그러니까 일련에 관련된 영화들의 시리즈를 가리킵니다. 해리포터, 로드 오브 더 링스, 앤더 파이리츠 오브 더 커리비안 이런 거이세 개의 영화의 이제 연작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imilarly, the most popular music genres across the planet.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음악의 장르, rock, 그리고 country 음악, 그리고 힙합이 이건데, 이것이 were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생산이 되었고, 창출되었고, 또, and can be seen to express American cultural and social values. 그래서 미국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이제 있습니다. A brief review of top-selling albums of all time.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들을 간략히 보자면 offers one way to assess the dominance of 보는 것은 하나의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평가하는 미국 음악의 dominance, 지배적임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As of November 2011, 2011년 11월 기준 예컨대 there were 27 albums, 27개의 앨범이 있었습니다. They were certified to have sold at least 15 million copies worldwide.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카피가 팔린 것으로 확인되는 27개의 앨범이 있는데 그 중에 16개가 were created by Americans, 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The Eagles, their greatest hits, tied with Michael Jackson's Thriller for the number one selling album of all time.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number one 앨범으로 Eagles의 Their Greatest Hits라는 거하고 Michael Jackson의 Thriller가 이제 타이를 이루고 있죠. Other albums on the list, 이 리스트에 있는 다른 앨범들로는 included works by Billy Joel, Billy Joel이라든지 Boston, Hootie, and the Blowfish, Garth Brooks, and Guns N' Roses, 이런 앨범들, 이런 그 아티스트들, 뮤지션들의 작품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Notably,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The Top Selling Non-American Albums, 가장 많이 팔린 그 상위 이 앨범들 중에 Non-American, 미국인일 것이 아닌 것은 were made by groups performing in genres created by Americans. 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르를 연주하는 그룹들이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록인데 따지고 보면은 미국인들이 만든 음악 앨범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만든 장르를 연주하는 외국인이든지 결국 이제 미국의 문화적인 영향이 그만큼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예, 록인데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이라든지 레드 제플린 사라든지 아니면 더 비틀즈의 더 비틀즈 이런 것이 되겠고 또 록 부분은 그런데 컨트리 부분은 또 캐나디언 그 샤니아 트웨인의 Come On Over가 있습니다.